오늘은 그 MP4 영상 속에 MP3를 끄집어내는 제가 발견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 혹시 폼 팩토리라는 프로그램을 받아 갖고 계신지요? 폼 팩토리는 무료입니다. 여기 폼 팩토리 FORMAT Factory, FACTORY 이렇게 이걸로 검색하시면 지금 검색해 보시면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기부를 하시겠냐고 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벌써 저는 이 프로그램을 근 20년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뭘 하긴 뭐 하면 이렇게 어그리하게 되면 아마도 그뭐 돈을 낸다든지 할 거예요. 아니 디서그리 하세요.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초기 화면인데 여기서 우린 지금 오디오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오디오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MP3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MP3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이 나눠져서 이쪽으로 떴네요. 여기 작업하고자 하는 파일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일 추가 넣겠습니다. 넣어서 아까 지금 장점 배정고등학교 학모연수에서 강점찾기 학습부진 예그뭐저 지난번에 다녀온 가장 가까운 날짜가 어디 있을까요? 부진 어떤 걸 바꿔볼까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장르 강점 찾기 여기 배정고등학교에서 강의했던 MP4 영상들이 쭉 이렇게 있죠. 여기 이걸 한꺼번에 MP4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해서 MP4 영상을 여기다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됐죠? 뭐더 추가하고 싶으냐? 물론 더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확인을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 준비를 이렇게 착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럼 여기서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가운데 위쪽에 연두색 세모 누릅니다. 눌렀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반디컷이나 무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포맷 팩토리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무료라는 거죠. 이 개발자들 자체가 카피 레프트를 지향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이 프로그램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줌 수업할 때 왼쪽에 학생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연수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걸 도려내서 이렇게, 교사가 강의하는 화면만 따로도 이렇게 하는 등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친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하는데 무슨 제한이 없고요. 이렇게 거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력하는 폴드 왼쪽 위에 출력 폴드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잘못 찾습니다. 이게 어디 갔지? 그럼 요걸 누르시면 이 파일들 출력된 것들이 나옵니다. 조금 남아있죠? 보시겠습니다. 24개의 파일을 지금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여기 출력 폴드에 파일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타난 파일들을 이 편한 폴더로 옮겨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맷 팩토리로 영상 속에 있는 소리 파일을 내려받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맷 팩토리 검색해서 다운 받으세요.